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축구계에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PIF 컨소시엄에 최종적으로 인수가 되었고 PIF의 재정규모가 맨체스터시티나 파리생제르맹의 소유주들이 가진 재산을 훨씬 압도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팬들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어떤 팀으로 변신할지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뉴캐슬 유나이티드 팬들이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있지만 영국의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분노한 구단들은 프리미어리그에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인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다음 주에 긴급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라는 뉴캐슬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들이 단체로 긴급회의를 통해 들고 일어났을 만큼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권에 위치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공공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에 프리미어리그 러시가 원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아닌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핫스퍼를 향했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토트넘 웹진 SB네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사우디 자본이 토트넘의 인수를 시도했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토트넘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컨소시엄에 구단을 매각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뉴캐슬 서포터즈 클럽의 관계자는 토트넘 핫스퍼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첫 매각이 무산되기 전에 PIF에서 구단을 매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프리미어리그를 뒤흔든 움직임으로 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구단주 마이크 애슐리는 사우디아라비아 PIF 컨소시엄에 3억 파운드 이상의 놀라운 매각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유명한 서포터즈 클럽인 뉴캐슬 컨소시엄 서포터즈의 키스 패터슨에 따르면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에게 팔릴 뻔한 구단은 토트넘 핫스퍼였다고 한다. 패터슨은 뉴캐슬을 인수하기로 한 PIF의 첫 번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토트넘의 소유주 ENIC와 다니엘 레비가 사우디아라비아 컨소시엄의 클럽을 25억 파운드 하나 약 4조 원에 매각하고 여기에 첫 번째 계약이 이루어지기 몇 달 전에 추가 수수료로 10억 파운드 1조 6천억 원을 더 받고 구단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는 내부자 정보를 주장했다. 그러나 토트넘 핫스퍼의 비드는 결국 거절되었다. 패터슨에 따르면 토트넘은 2019년 3월에 결렬된 협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의 투자자들에게 25억 파운드의 추가로 10억 파운드를 얹어 축구 클럽을 인수할 것을 요청했다. 전체 거래 금액은 35억 파운드이며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에 매각될 예정이었다. 라면서 토트넘의 소유주 ENIC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컨소시엄에 35억 파운드의 매각 금액을 요구했고 이것이 다소 무리한 시도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토트넘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매각 금액은 3억 500만 파운드 하나 약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요구한 35억 파운드 대략 5조 7천억 원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보다 11배가 넘는 수준의 무리한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 당시에는 토트넘 핫스퍼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클럽의 가치를 높이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분명 뉴캐슬 유나이티드보다 높은 수준의 매각 비용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토트넘 핫스퍼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에 인수가 되었다면 토트넘 핫스퍼 구단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까요? 현재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필리페 쿠티뉴, 앙토니 마샬 같은 한때 잘했던 선수들이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 엄청난 부진을 겪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아닌 토트넘 핫스퍼였다면 앙토니 마샬이나 필리페 쿠티뉴 등 선수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선수들과 링크가 되었을 테고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경쟁자가 영입되지 않는다면 분명 팀 전력 상승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팀 커리어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무리한 시도가 아쉬움이 남는 이번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